자, 시장 상황부터 빠르게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윤종도 시황은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하는 시황입니다. 저는 뭐 제가 말씀드리고도 소름이 돋아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 다우지수에 그럼 보세요. 1월 저점 대비해서 1월 저점 수준에 놓여져 있어요. 그냥 1월 저점 대비해서 2월, 3월에 내려왔지만 꼬리만 달고 돌려버린 흐름이었고 4월, 5월, 5월에 여기까지 밀리긴 했어요. 근데 4월, 5월 뭐가 있었습니까? 실적 발표. 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정확히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뭐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조정이 팡팡팡 그렇게 되면서 시장을 끌어내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지난해에도 이야기하고 올해도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들 어떤 거예요? 금리에 대한 얘기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물가에 대한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1월 달에 그냥 그 저점 찍고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금리를 인상하고 2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째 됐는데 3개월째. 아 이번에 또 올린다고요? 아, 올려봐야 50bp 올려서 1.5%가 직전에 형성돼 있던 3.25%도 아니고 여전히 바닥금리인데 그걸 가지고 어이구.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지수 보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1월 저점 수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조금 밑에 있긴 합니다만 글로벌 시장의 흐름 보시면 어때요? 독일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저점이 실리진 않아요. 독일은요. 유럽은요. 2월 달에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그중에서도 원전 공격하고 2월 말에 2월 말에 이렇게 그러고 나서 3월 달에 이렇게 근데 꼬리 달고 확 돌려버려요. 하루에 9%씩 돌립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는 짧고 굵고 빠르게 해소가 돼요. 아니 우린 겪어봤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제도 우리에게 힘든 하루를 준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흐름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1월 저점 수준으로 상당폭을 돌려놓은 거고 5월달 기준에요. 미국은 5월달에 20일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유럽과 일본은요. 5월 초에 다 돌려놨습니다. 일본 증시 볼까요? 일본 증시 어떻게 되어있어요? 제발 좀 글로벌 증시 다 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아시아 쪽에서 지금까지도 중국 증시 얘기하는 중국 경기 동향 경제 지표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의 증시를 이야기하는 채널이 있으면 채널 돌리시라고요. 아니 선진 시장들 우리나라도 반쪽짜리지만 선진 시장인데 그 선진 시장이 이머징 마켓 물론 이머징 마켓 그쪽도 좀 반쪽짜리죠. 사실은 브릭스 시장이죠. 그쪽의 지수를 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니케이 지수 보는 거예요. 일본. 예? 아시아에서는. 그래서 일본의 증시 보시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1월 저점 대비해서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 따지면 이거 3,000포인트 될 거예요, 아마. 농담이 아니라. 1월 저점에서 3월 달에 한번 촥 밀린 건 뭐라 그랬어요? 자체적인 악재. 어떤 거? 대형 증권사가요. 대형 증권사의 임직원분들이 주가 조작에 연루돼서 3일 동안 그냥 일본 증시가 급락을 할 때 그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 얘기해주는 채널이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그냥 증시 얘기 나오면 그냥 아침에 보도자료 나온 거 남의 거 훔쳐다가 아이고 뭐 아유 또 금리 아이고 또 뭐 인플레이션 아이고 또 뭐 우크라이나 아이고 참 전체적인 거를 보셔야죠. 그리고 실질적인 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도 지금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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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부터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했지만 1월 저점 이탈된 거 거의 없습니다. 5월 달에 잠깐. 아니 방송을 매일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매일 제작하신 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맨날 누군가가 나오면 맨날 시장 힘들다 그러고 맨날 시장 빠진다 그러고 맨날 죽겠다는데 1월 저점에 빠진 게 없어. 이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3위 SK하이닉스, 6위 LG화학, 10위 기아를 다 던져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 깨진다고 해놓고 엉뚱한 종목 사라고 그러죠. 장 깨진다고 그랬으면 농담이 아니라 돈 버리고 성격 버리고 가슴 아프고 피곤하고 몸축나고 그럴 바에는 장 깨지고 걱정될 것 같으면요. 싹 정리하고 쉬시는 거예요. 돌 던져서 맞는 종목, 아무 종목이나 다 오를 수 있는 이런 시점에 주식하면 되는 거죠.
시장이 아 하는 사이에 여기까지 내려와 있었다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게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그걸 고민하시면 되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면서요. 아니 남미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경기가 안 좋은데 막 물가 뛰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잖아요. 그죠? 결론은 뭐냐면 지금 기준에서 돌릴 수 있는 자락이냐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어도 돌리는 장이 됩니다. 지표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다우지수 잘 보시면요. 20일날 저점 찍는데 유럽은 여기서 저점 찍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10% 수준 올라온 거예요. S&P 500 지수 바닥에서 10% 수준 올라온 거예요. 나스닥 바닥에서 10%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추세가 반전됐다고 생각해야죠. 지금 미국 증시에 그러면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뭐 금리 인상 또 우크라이나 물가 불안 인플레이션 아니잖아요. 넷플릭스가 처음에 시발점이 된 거예요. 넷플릭스가 39%인가요? 폭락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 날부터 해서 급락의 조정이 나오고 테슬라가 시가총액 몇 위, 미국의 테슬라 시가총액 몇 위, 그건 알아야지. 5위. 아마존 시가총액 몇 위, 4위. 그리고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8위입니다. 근데 테슬라가 그냥 26일 날 12%가 빠져. 시가총액 5위가 12%. 지금으로 따진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인가요? 네이버인가요? 네이버? 그냥 12%가 빠졌다는 얘기야, 5위가. 시장 지수의 영향력이 얼마겠어요? 나스닥 지수 4% 수준의 마이너스가 나와버립니다. 예? 아, 실적 때문이냐? 근데 테슬라는 실적이 아니었어요. 전기차에 대한 전망도 아니었어요. 뭐예요? 트위터에 대한 인수. 그리고 나서 아마존이 29일 날 인터넷 상거래 업체가 실적이 악화돼버린 거예요. 근데 전망치는 시장에서의 월가의 전망치는요. 사실상 테슬라는 좀 하향을 하더라도 얘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시적인 실적 둔화라는 거예요. 인터넷 상거래업체가 시가총액 4위가 주가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급격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하필이면요. 장 끝나고들 다들 그렇게 휘청.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나와. 장 끝나기 전에는 미국장이 그나마 뭐 1%, 2% 강세를 띠다가 그럼 우리도 아 강세를 띠겠네 하고 있는데 그냥 시간에서 무너져서 이거 뭐지 하고 있는 사이에 두들겨 맞은 그런 현상. 오히려 4월 26일 날 우리나라 날짜 기준으로 4월 27일 날 2차 전지 종목들 LG화학 45만 원. 오늘 얼마까지 찍어요? 59만 원. 며칠 전에 60만 원 돌려버리죠. 32%. 한 달 만에 32%. 시가총액 9위에서 6위. 근데 시장이 어렵다고요? LG화학 하나 잘 보시면 되는데 시장이 어려워요? 고집말쟁이들. 채널을 돌리니까 시장이 어려운 거예요. 채널을 돌리니까. 지금 월마트가 그 이후의 흐름에서 아마존 무너지고 스냅이 터지기 전에 월마트가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해서 야 이거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개인 소비 지출이 긍정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월마트의 매출이 줄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또 한 차례 4%대 조정 나스닥에 또 4%대 조정 그리고 트위터 CEO를 테슬라가 하겠다 그러면서의 조정 그거 다 기업 내용이었어요. 기업 내용. 뭐 금리 내용이 아니라 기업 내용. 그리고 나서 스냅이 5월 20일 날 마이너스 42%인가요? 근데 시간에서. 시간에서. 그런데 시장이 그날 정점을 찍고 돌려버립니다. 이게 바닥이에요. 그 이후에 시가총액 8위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마이너스 6% 빠져요. 시가총액 8위가. 으아, 이것도 난리 났네. 라고 하고, 국내 증시는 눌렸는데, 엔비디아가 플러스 5%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2% 강세인 거예요. 막말로 이런 거 하나 갖고나 설명해 주는 사람, 난 뭐, 없을 것 같은데. 에? 23년 방송하면서 이런 내용 갖고 나온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나와서 아침에 기자분들이 열심히 써주신 그 보도자료. 또 오후에 나오면 그 보도자료 남의 거 들고 나와서 창피한 줄 모르고 그걸 또 그러면 기억을 좀 하든가 이런 자료들 별거 아니지만은 가져다 보세요. 그리고 주말에 한 장 한 장 낮장으로 다 잘라서 주알투 아카데미 토요일 13시에 다 교육해드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2주 전에도 이게 미국장의 시가총액의 순위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이들의 변동성에 이들이 금리 때문에 변동이 나왔어? 아니잖아요. 다시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참. 뭘 그렇게 힘겨워하시나? 뭘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시가총액 극대용주의 변동성의 기준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기준에서 들여다보셔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이거 작년 10월에 222조 예상했어요. 255조입니다. 왜? 물가가 올라갔다며요. 물가 상승률이 장난이 아니라며요. 그래서 돈을 긴축을 해서 흡수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뭘 합니까?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돈을 긴축을 해야 된다고. 이거 웃음이 웃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경기부양책 돈 뿌려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돈 뿌리고 한쪽은 걷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조금씩 더 생기는 겁니다. 그 빈부격차에서 내가 부가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의 뭐 정치를 논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항상 그래오고 세계에서 1등이라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인플레이션 지금에 와서 8.5%까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아이고 하는 거는 지난해 대통령 당선인이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이 누가 됐든 똑같죠. 경기부양책 한다고 돈을 뿌리겠다는데 거기서 긴축을 합니까? 어찌됐든 이 실적을 바탕으로 종목을 보시면 자동차 실적 발톱으로 실적을 바탕으로 무섭다며 힘들다며 그러면 프리미엄이 높은 건 안 보는 거예요. 실적을 바탕으로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이 얼마? 31%랍니다. 두 종목이 하이닉스 기준에서 얼마? 6%를 넘게 합니다. 삼성전자 혼자 25%를 넘게 해. 근데 시가총액 비중은 24%도 안 돼. 22%야. 지금 주가 대비해서 50%씩 올라와도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이닉스는 지금 주가 대비 따블 올라와도 이상한 게 없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실적 대비 감안한다면. 나머지 현대차, 기아, LG와 자산가치 수준까지. 저는 자력으로 분명히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자력으로. 얘네들이 내려와라 그거 필요 없어. 얘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 1월 달에 8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왜? 뭐가 걱정이야? LG와 하기. 그렇게 돼야만 어제도 말씀드렸던 어제도 노터스. 어제도 첨단 글로벌. 아, 이거를 다 뭐 종목 차트까지 보여줘야 이거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노터스의 경우는 지금 투자 경고, 주의, 뭐 시장 조치 들어가 있어요. 개별 매매 아니고서는 방송에서 윤정도가 대박 나셨죠? 이런 것도 참 문제가 있는 거야, 사실은. 결론적으로 개별 매매를 꼭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의 거래량의 기준에서는 지금 기준에서는 천만 주 이상씩 터져야 돼요. 천만 주 이상씩. 안 되는데 천만 주가. 오전장에 그냥 상한가 잠궈버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변동성 감당 안 됩니다. 그죠? 지금 뭐 실적도 자산가치 대비해서 너무 가파르게 과도하게 움직여왔단 말이에요. 좀 주의가 필요하고 청동글로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따 뭐 시간이 되면 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안 된다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변동성 거래량 부분이 최소 얘도 2천만 주씩 계속 유지가 돼야 돼. 근데 가능할까? 2천만 주면은 얼마예요? 2,200억인데 자신의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 원대 초반 중반이란 말이에요. 대주주 지분 빼고 나면은 이건 금융당국이 하지 말라는 금융당국이 하지 말라는 뺑뺑이란 말이에요. 고빈도 거래. 자기 대주주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없는데 거래대금 이렇게 나와. 매수매도. 그게 고빈도 거래예요.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 채널에서 얘는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금융당국이 불법이라는데 고빈도 거래가. 그래도 아직까지 뭐 심한 제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별 매매 기준에서 굉장히 주의하면서 대처하시는 얘기예요. 아니 LG화학이 있고 SK하이닉스가 있고 어제 같은 날 한국항공우주가 있는데 굳이 왜 소형주를 윤정도도 떼찌떼찌 해야 돼 그러면은 원체 지금 시장 거래대금이 둔화돼 있고 그리고 뭐 펀드멘털이 제한적이면 못 들여다봅니까? 아니잖아요. 셀트리온 실적이 나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이 나옵니까?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 나와요? 네이버 카카오가 실적이 나와요? 성장성을 가지고 들여다보잖아요. 뭐 수급은 빵빵해요 요즘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관리, 마인드 관리만 잘 하실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노토스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인데도 많은 분들이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정리하셨고 뭐 모르겠어요. 내일 더 오를지 모르겠지만 자기 리스크 관리 하실 줄 알고 그게 어려우시다면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교육 받으시고 스스로가 매매가 되실 수 있다면 그 기준을 잡으십시오.